일단 고운 소금으로 오징어 네. 껍질을 벗깁시다. 아, 오징어 껍질을? 네. 네네네. 네. 한 번에 그럼 껍질이 한 방에 벗겨지거든요. 그래도 한 불에 10cm 정도는 좀 해야지. 먹음직스럽게. 오그라드니까. 이거는 동그랗게 썰어요? 그럼. 사이즈를 요 정도, 요 정도. 이래야 세만의 기준입니다. 둘. 하나. 큰, 크게 하나, 두, 하나. 둘.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. 둘. 두 티스푼. 설탕 하나. 둘. 셋. 그리고 후추. 후춧가루. 아, 오징어를 오래 안 볶으니까요. 양파를 가늘게 길이로 당근을 채 썰어주세요. 당근은 1,500원씩 어슷 썰기를 했어요. 얇게. 이 버섯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돼. 이 버섯도 그냥 얇게. 이것도 역시 금방 익을 수 있게. 아, 대파를 대파도 역시 좀 큼직하게 네, 덜어놓고 네. 주재료를 넣으세요. 아, 채소 썰어놓은 거를? 네. 오. 추가를. 아니, 자기네가 재료 봐서. 네, 식성대로. 물에 투여하시고. 네. 이렇게 지금 넣으면 한 번 익으면 한 번만 휙 뒤지고 오징어가요. 벌써 반 익어가요. 오. 그리고 절대 오래 안 할 거예요. 네. 얼만큼? 그냥 한 번 휙 둘러요? 오케이. 오케이. 오징어가 벌써 뜨거운 물에 닿으니까 네. 오그라 들어갔고. 와. 오. 이렇게. 불을 끄고. 네. 깻잎은 불을 끄고. 네. 안 걸려 몸에. 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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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하실 때도 쭉. 이걸 해서 하얀 쌀밥 옆에 놓고 네. 비벼 먹으면 오징어 덮밥이에요. 네. 면 반.